어느 가게에서 티셔츠와 운동화를 각각 20% 30% 할인판에서 판매 가격일 때 할인하기 전 티셔츠와 운동화의 판매 가격이 합이 얼마래? 55,000원이고 스톡. 전 티셔츠 가격을 X. 그렇지. 얘 가격을 X, 그 다음 운동화 가격을 Y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는 얼마나? 55,000원. 요거 하나 나왔네. 그 다음 할인 후. 할인 후야. 할인 후 티셔츠와 운동화의 판매 가격의 합은? 할인 후 운동화 티셔츠 판매 가격의 합은 얼마 될까? 0.2X 플러스 할인 후 가격, 판매 가격 0.8X 0.8X 플러스 0.7Y 합은 할인하기 전보다, 할인하기 전보다니까 어떻게? 55,000원이죠? 할인하기 전에 합은 55,000원이죠? 할인하기 전보다 14,500원이 더 적었다 이렇게 세워야 되겠네.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지금 할인한 후의 운동화 가격이니까 뭘 물어본 거야? X 물어본 거야? Y 물어본 거야? X. X가 아니라 Y도 아니고 할인하기 후에니까 0.7Y. Y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지. 이해가 안 가? 그럼 여기서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죠. 나머지 할 수 있겠냐? 네. 오케이. 한국말 하나하나 깨알같이 해석하면서 해.